네 수류탄 많이 던지나? 뭘 뽑아야지. 우리는 명산은 한 번 던졌다. 그러면서 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진짜로 제일 황당했던 사건인데. 이만 말했을게요. 그거 어때요? 아니, 수류탄 던지는 농산에서 출동 가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훈련소에서 총 수류탄 던지고 교장 가는데, 궁궁 막 이렇게 하다 맨 처음에. 물속에 던지는 건데, 물속에 수류탄 던지니까 타이어, 물속에도 타이어 확 막 올라오는. 그리고 땀도 좀 울린다. 땀을 꾸미고, 심장 쿵쾅거리고 있는데, 이런 그 가짜로 계속 연습한다니까. 안전 클립 대고, 안전 핀 뽑고, 투착 준비, 아직 기억나거든. 계속 이렇게 던져, 이렇게 막 던지고. 계속 안전 클립 제거, 안전 클립 투착 준비 계속 이거 하다가 연습하다가 실전으로 이제 하는데 나는 잘 했는데 내가 하기 전에 앞에 놈이 나 이제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앞에 새끼가 수류탄 이거 자꾸 금방 긴장 너무 많이 받고 있대요. 안전 클립 제거 이러면 안전 클립 제거 이러면 자꾸 자 안전보고 투착 준비 이러 조기고 하면 따라한다 이거 안전보고 투착 준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던져 던지는데 안전핀, 안전클립 제거, 안전핀 빼고 투착 준비하는데 수류탄이 뭘로 가 있는 거야? 투착 준비 있는 휴 여기서 던지더니 입만 반대로 여기 있는 기라 그래갖고 입마도 당황하고 던져 이러는데 이렇게 던질 수가 없대. 조류가 보고 난리난 기라 야 스탑 스탑 잠깐 이러고 막 이 기라 하대. 그러더만 조류가 가만있어 하면서 조류가 빽 빠졌고 피아악! 뭐락 던지고 진짜 난 그게 제일 신기했지. 와 진짜 나 그건 뭐 사기잖아. 저기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고참들이 야 장면 다 됐는데 고참이 막 부른다 이거. 그럼 총구도고 예? 그래서 이런 새끼들 야 씨! 총구장 봐! 왜? 왜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왜 총구장 진짜 떠나야 돼. 그치 그치 공무관이 엄청 많다. 많지. 그거를 이제 진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실수 많이 하는 실수. 일단 청구점. 그런 걸 이제 배우는 데가 훈련소다 보니까 훈련소 사실 에피소드 진짜 많지. 훈련소가 진짜 많다. 그러다가 거짓말이 아니라 연속인데 수류탄 다 던지고 나서 대기하고 있어. 40명 정도가 한 스탠드에 앉아 있었어. 다른 애들 더 추가로 앉히려고. 이렇고 그냥 와 야 수류탄 와 장난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로 40명 이 계단에 앉아 있다가 한가운데 될 때가. 하고 수류탄이 떨어졌어. 진짜 수류탄이? 오줌 나왔거든. 진짜로 무서워. 팡 하자마자 야 이러면서 사람들 다 대피하고 내가 연기 하얀 연기 팡 하고 금방 아 막 이러는데 금방 터지네. 여기 다 타고 막 연기 이러고 우와 뭐고 이러는데 그 새끼가 그 교장에서 수류탄 교장에서 공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던지고 나오는데 하나가 있었대. 그래서 기념가려고 내가 갖고 챙긴 건데 이게 다행히 그 가짜 수류탄이용 펑 하는 그 정도지. 진짜였으면 진짜 다 죽었지. 근데 모형이 아니고 진짜 터진다니까. 교보제. 그게 터지거든 진짜. 근데 그거를 스탠드 중간에서 해가지고 얘는 일단 털이 났네. 그냥 여기 털 났다고 눈썹 털 났다고 그걸 관리하는 조교가 병장이었어. 이제 이슈 되면 지 안 좋게 되니까 전략 앞두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주면 말하지 말아줘. 간부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와 그러니까 금마가 많이 다쳤으면 이제 아예 들키는 건데 그나마 이제 귀 좀 맨 처음에 이명했고 뭐 이래 하다가 이제 털만 좀 타는 상태고 이러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진짜였으면 난 이 자리에 없지 사실. 그 내한테 턱주머리 맞으면 지금 저번 달에 봤다. 맞다. 한 8년 만에 봤지. 거의 한 10년 만에 봤지. 턱이 안 맞네. 그만은 지금 제 7년단에서 상사가로 장기네. 하고 있어. 얼마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봐. 우리 출퇴근 안 할까? 대학로에서 이제 술 먹고 근데 이제 술 안 먹는다는 이유로 나한테 대들더라고. 아 최준상 아니 아니죠. 아 그래 내 술 안 먹습니다. 몇 살인데? 나랑 동갑이지. 나랑 동갑인데 이제 빠른 86이라고 내가 한 년은 위로 갔지. 그러니까 어디 사람인데? 대전사람. 짬은 마찬데 짬은 내랑 8개월 차이. 8개월 차 8개월 차 좀 긴데 요래 했지. 그러니까 이제 막 지진 이제 짬 먹을 시기니까 자기는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 게 그만 내일 잠못 끝내지. 내가 계속 한 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니가 빡이 됐어 친구. 그럼 근데 금마가 예전부터 계속 좀 미운 짓을 좀 했어. 내가 이제 좀 쌓였는데 이제 기술 차이도 난 얼마 안 나고 같이 짬 먹으니까 한번 좀 눈 감아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내 도를 지나친 거지. 우리는 이산에서 근무하니까 원광대학교라고 있어. 이산에 제일 큰 대학. 그래서 이제 대학로에서 술을 먹다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 아 일단 길거리에서 안 되겠다. 내 방으로 오래 있지 솔직히.
아니, 우리는 10시까지 복귀를 해야 돼, 숙소에. 아니, 그 술잔에서 어떻게 끝났냐고. 거기서 그냥 넘겼지. 내가 이제 좀 빡 받쳐갖고 나도 근데 술 한 잔도 안 먹었었는데 다른 중대 팀원들 술이 좀 됐었어. 내가 그냥 이제 그 우리한테 뭐 술 많이 먹은 것 같으니까 내 방은 10시 10분까지 그만은 아마 아차 했을 거야. 아 뭐 피받아 되겠네 이런 생각 했어. 좋겠다고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아, 울려도 잘 제대로 전문물이 있다 이런 생각 했을 거야. 왔지 10시 10분 가니까 완전 진짜 대가리 완전 90도 숙이고 들어왔다. 눈치 까고. 어, 눈치 까고. 근데 그때 한참 이제 탑팀 한 때니까 운동을 내가 좀 많이 했었거든. 몸 좀. 한참 더 에너지가 있어. 한참 이제 약 겁나 먹고 했었거든. 딱 오더만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바로 몸통 날렸다. 들어오자마자. 어. 아, 처음에 딱 오든, 오든, 이러면 오든, 눈 딱 이러고 오든. 어. 야, 머리 숙이, 머리 올리라. 뭐, 잠, 뭐, 재진이 넘었어, 재진이. 그 아무나 하고 제 가면 되는데 얼굴 들으라고 들자마자 원투 바로 꺼내 진짜 원투 원투 꽂고 어. 나중에 한번 그냥 아, 한번 올렸는데 어. 이게 이제 제대로 막 아 그니까 진짜 그만 더 파이팅 보면 파먹고 팍 튕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튕이 나왔다 근데 니가 입고 봐 진짜 아니 반 정도가 있는데 내가 퍼퍼 딱 올려갖고 막고 나서 바로 쓰듯이 그러니까 니 그러고 나서 뭐 깽가 많이 물려주고 징계받았고 아, 수술비 대주고 턱이 가, 어떻게 나갔나? 떨어졌다 되게 깨져 아이씨 바가 심하네 진짜 아 진짜다 턱이 어떻게 어디로 떨어지는데 턱이 아니 그래갖고 야 턱이 금은 갔네? 아니 떨어졌다 깨져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는데 아니 봐도 될까? 아니 아니 이렇게 딱 떼니까 이거 여기 관절 여기다 깨져가지고 이쪽 아. 오른쪽이 떨어졌다고 아 진짜 깨졌다고? 어, 깨졌다고 그 뼈가 이게 그러고 귀 잘 들리고 살짝 무서웠던 거 있는데 살짝 소름 돋았던 거 논산에서 우리가 오주가 오주 교육받고 통신학교 가가지고 통신학교 갔다가 자대 배치 받을 때 125 중대에서 한 3-4일 정도 있었는데 강원도로 가기 전에 거기서 3-4일 있을 때 125 중대로 처음 입소한 애들이 있었지 사복이고 난 이제 훈련소 마치고 한 5주 정도 교육을 받고 통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한 두 달 정도 부상을 한 상황에서 이제 처음 오는 애들을 관리해주는 거였어 3일 동안 금마들 옷 주고 사복 입은 애들 이제 처음 온 첫날이니까 사복 주고 뭐 급식 배식 해주고 뭐 이런 걸 3일 동안 하고 이제 걔네들 잘 자고 있는지 걔네들도 불침번을 쓰지만 불침번 쓰는 애들 있고 나는 복도 한가운데서 이렇게 불침번 잘 쓰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밤에 한 12시인가 불침번 쓰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을 걸어 지금 불침번 쓰는 애들한테 근데 마지막 날은 사복 입은 애들만 불침번을 썼어 얘네들은 퇴소한 애들이야 왜 퇴소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걔네들이 이제 마지막 날 불침번 쓰니까 나도 가갖고 한 명씩 그냥 물어봤어 야 님 왜 왔다 갔다 퇴소하는데 아 저는 지금 여기서 신검 다시 받았는데 이빨이 안 좋아서 수술하고 오라며 뭐 한 명한테 물어보니까 아 저는 뭐 여자친구 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있다 여자친구 때문에도 나갈 수 있다 이거 다시 있다 하면 되니까 보내준단 말이야 아 몇 명 물어보는데 한 명한테 내가 딱 가갖고 한 명이 지 이제 문 입구에서 자기 분대원들 자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쳤지 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야 얘 이러는데 야 그러니까 얘 좀 이러는데 좀 섬뜩하네 애새끼 눈빛이 계속 칠해 니는 왜 내일 퇴소하는데 아 저는 정신이 이상해서 소름이 내 교육단에서 나도 훈련받을 때 내 동기가 내가 간질이 있는 게 그래 그런 거 무섭다 어, 진짜 무섭다 아 그만은 딱 서서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다 집합해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보고 한다 이거 밥 먹고 가서 뭐 이제 교육관한테 뭐 간격 뭐 몇 정도 뭐 식사 준비 빨리 많이 한다 이거 갑자기 서가지고 간질 받는 게 응 언제 밥 대식 받을 때? 아니 이제 식당 이동하기 전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아 식당 가야 되니까 그 애들이 와 먹어 이러는데 나는 이제 다른 중대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봤지 근데 서가지고 니도 훈련소 때? 어 훈련소 아, 교육단에 있을 때 아. 딱 서가지고 간지러 왔는데 와 어떻게 하네 서가지고 그냥 눈 딱 끝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그치 더 심하다
근데 서가지고 서가지고 이제 그래 한 원래 안 쓰러지나? 어? 쓰러진다 아니다 근데 이제 서가지고 이제 관절이 딱 왔는데 애들 다 운동하는 애들이래 특정사람이 그게 와사바리 튕겨갖고 그러니까 눈필로 하고 하는데 안 넘어가는 길이야 이거 진짜 나무처럼 막 서가지고 계속 떨고 있는데 굳어가지고 완전 완전 몸 굳어가지고 애들 막 다 유도하는 애들 레슨은 다 와사바리 둘 다 기술 다 쓰고 기술은 막 다 쓰는데 안 넘어가 애가 그리고 진짜 한 세네 명 진짜 막 힘 좋나고 와갖고 막 눕혔지 간신 눕혀갖고 막 벨트 풀고 옷 다 풀고 막 숨쉬게 하려고 막 이랬는데 그래갖고 막 한 5분인가 이렇게 지나가지고 막 계속 깨는데 이제 그때 딱 정신이 왔거든 그니까 이제 오고 하고 우려대 보내고 막 이랬는데 강제로 애들이 이제 그 중 그니까 이 새끼 숨기고 온 거야 아 너무 가고 싶어 어, 너무 가고 싶어 숨기고 왔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좀 꺼려하는 거지 밤에 잘 때 무섭지 왜냐면 걔가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들어온 거라 같이 교육 받다가 이렇게 일어난 거니까 그리고 그냥 나는 같이 자면 무섭겠다 그 같이 자면 엄청 무섭지 갑자기 숨 안 쉬고 팍 이래 뽑는 나도 내 동기가 내 동기 중에 한 명이 말도 좀 많이 더듬고 아 내 동기가 틱이 있는 거 아니야? 좀 이런 내 동기가 틱 같은 게 있어 그래 하고 조금 막 이래 보자 그냥 이런 게 좀 있었어 진짜 성우 말 안 할게 경석이야 경석이 경석아 이병 경사 밥 먹으러 가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끝나 끝나 틱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말 더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잖아 그리고 뭔가 실수했다 이거. 실수하면 당황해가지고 그때 진짜 아 정신이 못 차리잖아 죄송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있다 이거 군대 전역할 때 누구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병사들 특히 우리는 말년에 전역하는 날에 밑에 애들 고생시킨 애들은 밑에 애들이 다 때리거든 그날 전역하기 바로 전날 왜? 우리 고생시켰으니까 아 맞다 그런 거 있다 니 때문에 보통말이 같은 거지 보통말이 한다 이거 나 그런 거 없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전역하는 거 얘기해보자 나는 전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모부마리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뭐 우리는 도열해주거든 쭉쭉 다 쫙 열로 이렇게 쫙 서가지고 내 이제 간다 이거 가는 길이니까 다 이제 뭐 인사하면서 다 악수 한번 하고 막 인사하고 얼굴 보고 눈 보고 악수하고 내가 할 때 애들 다 울었다고? 다 울었다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뭘 얘기하는데 아니야 헤어지기 싫어서 울게 안 해 진짜 드디어 정말 드디어 가려 고문만 한 명 안 하네 아 진짜 저 새끼 때문에 저것도 고쳐낼 것이지 하지만 맨날 야 진짜 울었다 이거 주식 하면서 나도 야 끊었다 우리 대대 그 여기 제주도 전술을 해야 아무도 없었을 때 아무도 없다 진짜 아, 아니야 뭐 아무도 아, 아니 이게 좀 섭섭하게 어 좀 그걸 좀 그건 좀 그냥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가방 메고 그냥 학교 어 그냥 나오시고 어 일단 이렇게 썰을 뭐 두서없이 풀어봤는데 군대라는 게 진짜 남자들은 힘들긴 하지만 군대에 대한 추억이랑 이런 게 진짜 많죠 많은데 많고 나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훈련병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사람들의 명령을 받는다 그런 훈련병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내가 병장 달고 밑에 모든 애들한테 명령을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그렇지 통솔하는 리더십도 이제 나중에 보이는 식으로 그게 이제 완전 밑바닥부터 완전 위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걸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예의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전역하면 뭐 거의 지금 우리 나이 때까지는 또 얘기하긴 하죠 이게 평생 가는 거의 안주거리지 우리 군대에서 했던 경험들이 보통 남자들끼리 또 만나면 몇 살이냐 다음에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그게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거는 뭐 그리고 군대가 미필이냐 아니냐 그것도 오늘 인사는 딱 이제 군복 입었으니까 우리 잘해 시청자님께 대하여 경례 충고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